응, 응애판이네. 캐릭 인물이 없어서 좀 하기 싫다. 유튜브 여러분, 유아 반갑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응애판인데 응애가 너무 하기 싫은 판이네. 앞으로 내가 지키겠다. 새벽 4시 골크. 이렇게 전설 애매한 판은 나이트 하는 게 맞나? 전설이 지금 봐봐, 신덱도 안 되고 응애, 구원터, 용매 뭐 이 정도인데, 뭐 그나마 퀴노페 때문에 암살도 괜찮긴 하네. 넌 내 사람이니 앞으로 내가 지키겠다. 이런 판은 그냥 나이트 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. 구매는 안 해요. 구매는 지금 개인적으로 보기에 티어 한 3티어도 안 되는 것 같아요. 너무 구려. 구매는 완전 티어가 많이 내려갔어. 내 화살은 Take the feather as the blade and the garment. 경자님 어서. 커다란 고양이라고? 피를 흘리지 않아. 사자를 몰라보는구나. 그래요? 그런 경우가 있어? 위대한 주술사요. 따라가면 그만인데 왜 걷지? 맞아, 나도 그래 본 적 있는 것 같다. 맞아 맞아. 백발백중이다. 활용도 하나만 주라. 고양이라고? 사자를 몰라보는구나. 나에게 떡밥을 던지지 마. 헌터도 잘 나오긴 하네. 내겐 뭘 해야 되나? 아이. 지금 암살 헌터. 아, 야수는 좀 별론데. 땅콩 버터 들어간 햄버거? 널 위해 살면 온 세상이 상관없다. 그러면 암살 쪽으로 가자. 일이란 건 아무도 모를 걸. 그 어디에 나온 햄버거야? 땅콩 버터가 들어간 햄버거? 와, 일성 세일은 궁 쓴 거 너무 열받는데? 이 정도 위험은 우습지. 잠깐, 잠깐! 야, 맹통룡! 나 대충 언제 영화에 나오는데? 애매하네. 지금 코포니가 주력이라서 전사 시너지를 뺄 수가 없네.
사면 온 세상이 적이. 누구 안 만났지? 꼴등 안 만났나? 그러네. 이 정도 위험은 우습지. 아이고 또래 걸빼 목격 진식 여기. 얘 안 만났거든요. 레벨 완화할게요. 40원 먹고. 우습지. 아. 아씨 이성이었네. 안 나올 줄 알고 이자 욕심 부렸는데. 날개 안 나오는 게 조금 아쉽다. 아씨 느긴 변신 못할 뻔했네. 아 이건 아니잖아. 아씨 어떡하냐. 니네 그냥 야수하다가 충할까? 아 이건 아닌데. 아 몰라 연승 중이니까 그냥 만. 야수하다가 충이 되나 이러면? 암살하려고 했더니 막 암살은 안 나오고 계속 야수 관련된 기능만 잘 나오고. 연승 지키는 것도 중요하니까. 모르겠다. 야, 다 만들어 그냥. 다 만들어 그냥. 모르겠어. 일단 되는 대로 해. 판단은 더 이상 소식이 없을려나 보다. 아, 그래서 줄리가 더 낫지 않나? 줄리가 선빵 한번 매기고 시작하는 게 난 너무 좋던데. 온 세상이 적이라도 상관없다. 바다 목격자가 깨알 같은 해양 시도지. 뭐 이거 배치 바꿀 필요가 있나? 이건 또 뭐야? 해양 빼면 안 되겠는데? 넌 내 사람이니 남을 죽이는 어? 내가 눈물을 흘리겠다. 몽둥이를 남겨놓냐 부러진 건물 남겨놓냐인데 몽둥이를 남겨놓자. 아니 나 뭘 남겨? 그냥 다 만들어버려. 활용도 이성 하나 스금이 찔러봐라. 널 위해 살면 온 세상에. 야, 뭐 이렇게 잘 주냐? 나의 검은 항상 고멜. 사야수가 낫잖아. 발톱 맛을 보는 거야. 해양 빼 그냥 해양 빼. 해양 빼. 되게 잘 나오네. 내 조수를 강철 로봇으로 개조하고 싶단 말. 잠깐만 암살 내가 지금 3개 쓰고 있지. 3개에다가 4개 5개 6개 7개 얘 영판은 풀어도 되잖아.
아니 나 그냥 암살할 거야. 어우 질 뻔했네. 이 정도 위험은 사람을 죽이는 꿈을 꿀 겁니다. 존버 성공. 날 이끈다. 존버 성공. 오케이 오케이. 예, 무지성 10 레벨 가도 되겠는데? 그러니까 무지성 10 가자. 나 지금 랭크가 뭐였지 님들? 나 지금 룩 8인가? 8 아니야? 8이야 8. 넌 내 사람이니. 아버지 카리. 내가 지킨다. 마법의 마법의 소라야, 원더랜드가 어디 있는지 알아? 바다가 우는 소리를 들어본 적 있니? 이건 멍둥이 하죠? 허접하다니. 어? 쿠폰 인성이 왜 허접합니까? 영파랑 동급인데. 어, 시원하다 시원해. 앞으로 내가 지키겠다. 근데 그림자 추격자 삼성되면은 만약에 키라 나중에 캐리 그림자 추격자한테 주는 게 맞아? 만약에 삼성이 된다면? 이번 판에 삼성각을 보긴 할 거거든? 활용도는 팝시다. 적어도 폭망은 나와야 될 것 같은데. 폭망 안 하면 난 이거 흡혈스틱 아 있구나. 나 지금 하나 만들어놨다. 망각을 해야 되지 않나? 고양이라고? 제목에다 근본 누나 케이라고 써놓으라고? 밖에 있는 경호원에게나 가져다 줘. 난 배고프지 않아. 버리긴 아깝잖아. 얘 필요 없잖아 지금. 중간에 생각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대고 가자 그냥. 어차피 돈 많아. 널 위해 살아면 온 세상이 적이라도 상관없다. 우리 천사들에게 곧불소의 가호가. 요 자리에 뭘 넣어야 되나? 행위사냥꾼이 제일 무난한가? 어따 이거 좋네요 이건. 아니 근데 나이트가 너무 잘 풀렸고 1등은 못할 수도 있겠는데? 너무 센데? 누나 봐서 손절할 수도 있을 것 같아. 이 정도 위험은 우습지. 애매하네. 그러니까 이거 거슬리는데? 해양 넣을 것 같... 넣어야 될 것 같은데? 넌 내 사람이 나와 눈을 마주쳐. 앞으로 내가 지키겠다. 이 털이 보송보송한 꼬리를 보니 만지고 싶지 않나? 난 이 순간 지하의 치유와 난 죽 어머니
우리 천사 목격자가 없으면 잡힐 일도 없어. 샘핑 팔자. 어따 굳이 아프네. 어우 렉. 이 정도 위험은 우습지. 야, 나 이거 포기 못하겠어. 바로 나다. 해야 될 것 같은데? 여우가 무슨 못 참는데? 간만에 누나 삼성 해보고 싶은데? 그러면은 해양을 열려면 결국에 활용도를 포기해야 되나? 언데드 무소. 이 자리에 해양이 들어가면 되는데 그럼 암살을 얘를 빼거나 얘를 빼곤 한데 얘를 삼성을 쓴다는 가정하에. 루나가 아니고 누나예요, 누나. 그 이웃집 누나 뭐 이런 거 할 때 누나. 루나가 아니고 누나야, 누나. 그냥 한글 그대로 누나. 커다란 고양이라고? 사자를 몰라보. 해상도 안 나오나? 아바다 케다브라. 루나는 다래기사를 말하는 거고 누나예요, 누나. 확실히 활용도가 개좋다니까? 이게 말이 안 되네. 성능이. 이 정도 위험은 우습지. 소라게 삼성되면은 여우 빼는 게 맞지. 샤먼 캐리로 쓰는 데 있냐고요? 없어요. 예전에 얘 처음 나왔을 때 얘 신덱으로 한번 써봤는데 구려. 점단 없는데 일단 민을창 나오면 민을창 우선으로 하려고. 생명의 수정 나올 수도 있으니까 템 보고 고르자. 넌 내 사람이니 일단 키라 나오고 점단하자. 메이지 갔네? 야, 걔 아까 체력 굉장히 많지 않았어? 11레벨이고? 언제 죽었어? 여기 있네? 이러면 향 안 넣어도 되잖아. 초콜릿 박스 같지. 네 뒤. 진실한 거. 아, 무슨 무슨. 비밀이 뭐냐고? 진실한 건 없어. 모든 것이 놈들의 고통을 즐겨주지. 나는 파멸의 인도자다. 대추술사를 물리치고 싶다고? 날 먼저 상대해. 이하수 의미 없나? 충이랑 1대1 한다고 치면은 파멸자 유의미한데? 나 그 템도 괜찮아가지고. 누구랑 1대1 할지 모르니까. 왜 안 나와? 일단 이건 좀 느낌이 왜 쓰냐고요? 그냥 마땅히 넣을 게 없어서? 이하수 이하수 있잖아.
그냥 맞는 김에 계속 쓰는 거야. 지금 딱히 넣을 게 없잖아. 오코 뭐 이성 하나 찍히면 넣으려고 했는데 안 나오네. 나이트는 내가 이기고. 온 세상이 적이라도 상관없다. 이러면 이게 맞거든? 일단 이러면은 퀸 옆에 더미 하나 쓰는 게 맞아요. 아, 충이 없네? 아, 그러네? 아, 사막의 군주. 일단 삼성 찍었는데, 일단 삼성은 찍었는데, 님들 얘 캐리 쓰는 게 맞나? 아. 피지컬 딸려. 아유, 공속 느리다. 답답하다. 아, 근데 세긴 센데? 키노페가? 키노페가 더 쎔. 아, 저기 끝나는 거 아니야? 재미도 못 보고? 설마? 설마? 아니라고 해줘. 이겨줘. 나 한 번 더 싸워보고 싶어. 이겨줘! 이길 수 있잖아. 충한테 지는 나이트 아니잖아. 죽었니? 오케이, 오케이. 좋아요. 몽둥이 하나 더 나왔으면 좋겠는데? 그냥, 이거 할 것 같아. 망각 할 것 같아. 아니, 잠깐만, 여의봉 있잖아. 망각 필요 없는데? 아. 이러면은, 망령 조각을 하고, 이걸로 블러디 해를 하고, 이걸로 스틱을 하나 더 하자. 오케이? 편한? 여우가 무슨 나쁜 마... 금을 만드는 비밀이 뭐냐?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? 어, 공속 괜찮아. 옛날 느낌 난다. 오, 야, 센 거 봐. 약해. 응, 복순이. 누나, 그립습니다. 커다란 고양이라고? 아, 뭔가, 맨날 그 공속이 우다다다 때리는 거 보다가 이거 보니까 너무 답답한데? 근데 딜은 세네. 확실히. 삼성 되니까. 뮬리르 정도 있었으면은 훨씬 좋았을 것 같아요. 딜표 보였었어. 딜 1등이었어. 그림자 추격자가. 누나는 실드를 찢어. 근데 원래 예전부터 그랬어. 예전부터 나이트가 삼성작이 잘 되잖아. 그러면은 그림자 추격자가 이 복순이랑 1대1에서 져가지고 항상 좀 밀리는 구도가 있었거든요. 근데 이번에는 얘 누구야, 다래기사 캐리라서 쉬웠다? 오히려 복순이 캐리였으면 힘들었을 듯? 제가 요즘에 암살로 진짜 개꿀 빨고 있거든요. 님들 암살 좋은 것 같아요. 나 요즘에 영파 이성 하나 찍히면 그걸로 20라운드까지 존버해가지고 맹동이 이성 찍고 맹동이 이성 빨로 10레벨 가고 막 그러거든? 요즘에 암살이 되게 좋은 것 같아. 그니까 요즘에 암살이 좋은 게 아니고 원래 저번 시즌에 암살이 되게 좋았거든? 근데 요즘에 암살이 좋은 게 안 해! 딴 사람들이! 그니까 나는 약간 그런 것 같아. 가장 좋은 덱으로 꿀 빨기보다는 약간 한물간 덱을 나중에 꿀 빨아갖고 점수 올리는 스타일이거든? 나 할 때는 암살 거의 안 하던데? 너무 암살 전설일 때 해서 그런 거 아니야? 막 빗자랑 퀸오페 둘 다 나오는 전설일 때 해서 그런 거 아니야? 막 칸이랑? 나처럼 그냥 묵직히 가라고. 그냥 전설 생각하지 말고 연패로 하면 안 돼. 대신에 연패로 하면 안 되고 무조건 레벨업으로 해야 돼요. 레벨업으로. 남들 다 6원대도 할 때 암살하니까 좋던데. 나중에 한번 해보고 싶은 거는 4학사 6암살도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진짜 유리대포다. 유리대포 크리 순수들 4학사 6암살도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은 한번 해볼게요. 이번 판 같은 판은 한번 해봤어야 되는데 생각을 못했네. 활용도 안 나왔으면은 그냥 9레벨에 맹독이 이성 찾고 왔겠지? 9레벨에 돈 좀 많이 써왔고 여우 이성이나 맹독이 이성 찍을 때까지는 계속 돈 썼을 거야 아마. 활용도 안 나왔으면. 재밌었다. 느긴 아까 이성 찍을까 말까 고민했는데 겁나 오래 썼네. 느긴 나 한 30라운드까지 썼나? 아까 그 느긴 아 이거 아닌데 하면서 만들었는데 그게 맞았어. 굉장히 오래 쓴. 아무튼 암살 좋으니까 많이 하십시오.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.